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네, 3월 15일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스티브 김 변호사, 또 스티브 강 부회장, 또 주영석 부국장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RKTV 3700으로 들어오시면은 실황으로 직접 시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뭐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주한미군 철수 가능할까요? 아니 일단 지금 언론들이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보진 하지만 네. 정확히 워딩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네. 언론들이 그렇게 단정을 한 거고 어허.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의 뉘앙스는 있었지만 어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한국과 이 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어허.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도 어허.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이면 뭐 3만 2천 명인가요? 그 주한미군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어허. 얘기했어요. 근데 네, 네, 네. 뉘앙스상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어허. 워딩 어디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언론들이 그걸 주한미군 철수다라고 하고 일단 그렇게 해놓으니까 단정을 해놓으니까 모든 언론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사실 해놓고서 네. 발언했다는 걸 기정사실로 네. 해놓고서 그걸 가지고 막 이슈로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네. 아까 좀 가장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무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말이죠. 그거는 뭐, 네. 언론이 아니라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네. 좀 너무 좀 어이가 없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국내 정치용으로 발언하는 게 있고요. 아. 어떨 경우에는 정말 진지하게 발언하는 게 있고 어떨 때는 외교적인 수사로서 발언하는 게 네, 있는데 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누가 봐도 국내 정치용이에요. 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또 한국을 압박해서 한미 FTA도 다시 재협상하고 뭐 아니면은 뭐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더 많이 받아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거를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 거란 말이죠. 네. 국내 정치용 발언인데 네. 그걸 무슨 한국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도 아니고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내 정치용 발언인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이렇게까지 문제를 저는 그래서 요즘 이 미국 언론들이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은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너무 말 한마디 하나 가지고 너무 소설 쓰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언론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무슨 네. 옐로우 저널리즘이지 이런 게 진지한 언론인가. 아니 무슨 그런 말 한마디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해. 그리고 한미대 특파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한미군이라는 게 북한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2차 대전 끝나면서 소련을 의식해서 갖다 놓은 거였고 네. 미국이 지금 그 북한 때문에 철수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고 또 미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놓은 거고요. 미국이 만약에 주한미군을 뺀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시진핑이 지금 장기 집권으로 가고 있는데 네. 중국이 지금 저렇게 팽창주의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 완전히 중국한테 판을 깔아주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미국이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시진핑을 견제해야 되는데 네. 북한과는 상관도 없는 문제고 제가 볼 땐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네. 그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모르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요. 그건 네. 김정일 때부터 이미 공공연히 했던 말입니다. 네. 우리는 주한미군 관심 없다. 있어도 네. 상관없고. 그런데 이걸 너무 이렇게 언론들이 좀 흥미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페이크 뉴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네. 모든 게 다 안 좋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CNN이나 MSNBC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데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든지 불만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우리 주 기자님 말씀 정말 잘해주셨는데 진실은 보도를 하고 자기 커멘트를 한다면은 참 좋은 이제 저널리스트죠. 네, 네, 참 네. 미디어로서 말을 잘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라는 식으로 하면은 정말 참 페어한 그 이제 리포팅이 되는데 정확한 말과 그 컨텍스트 어떤 환경에서 그 out of context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말만
조금 뽑아가지고 네. 이거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거는 아, 언어 도단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네. 말이 안 되는 거를 자기네 끼어 맞추듯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도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앞으로 김정은하고 어떤 대화에서 벌써 저 자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거하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또 이게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오피셜한 미팅에서 어나운스를 한 것도 아니고 off the record 비슷하게 얘기한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프렛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fake news라는 그런 오명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벌써 또 다른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이번 그 뉴스를 이 뭐 이렇게 좀 뉘앙스를 봤을 때 네. 김정은이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캐치를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끌어넣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가 또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스티브가 부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페이크 뉴스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언급했다고 해도 연방 의회가 과연 이거를 이제 승인할지가 이제 관건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뭐 스피커 폴 라이언이라 이런 공화당 지도부 자체에서도 그런 거를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대통령 권한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언론이 이렇게 측측을 하는데 네. 오늘 어저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후원 행사에서 뭐 말실수를 크게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처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캐나다 총리랑 만나서 무역 뭐 얘기를 했을 때 그 데이터 분석을 사실상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네. 오히려 페이크 데이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 쪽이랑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까 주영석 국장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 무역 역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뭐 한국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 이게 뭐 워싱턴 포스트가 한마디 하고 뉴욕 저 타임즈가 한마디 하고 LA 타임즈가 한마디 하면은 뭐 그냥 정신없이 퍼져나가거든요. 이것도 정말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 공화당의 전통적 우세 지역 펜실베니아에서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네. 뭐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닌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거의 확정됐다고는 확정된 봐야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직도 뭐 저이 뭡니까 저 부재자 투표가 있어서 뭐 조금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한 682표로 이기고 있는데 부재자 투표가 687이라나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officially certify 하지는 네. 않았는데 네. 거의 뭐 확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네. 그 스콘 그 공화당 후보가 네. 재 카운트를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딴 주 같은 경우에는 5%인가 뭐 3% 차이면은 automatic recount를 하거든요. 네. 근데 펜실베니아는 그게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진 후보가 리카운트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automatically 없을 경우에는 네. 진 후보가 들어가는 비용을 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리카운트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네. 자, 우리 시드부강 부회장 이제 이게 벌써 이번 그렇죠.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다시 상하원을 차지할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봤을 때 이 지역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 당시 20포인트 넘게 이제 많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랑 표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 텃밭 그리고 공화당 텃밭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이 나왔는데 네. 이러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물론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공화당 후보를 누를 정도면 굉장하거든요. 네. 네. 물론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알라바마 연방 하원 뭐 연방 상원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뭐 성적인 뭐 도덕성 뭐 이런 게 이슈가 있어서 뭐 화제가 돼서 뭐 좀 후보가 자격이 좀 미달이다라고 해서 이제 떨어졌다고 해도 네. 이쪽 후보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한 네. 이슈는 크게 나온 게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코너 램이라는 후보가 민주당이지만 네.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 유권자들의 어필을 하려고 네. 뭐 총기 뭐 이런 이슈나 이런 거는 좀 공화당 쪽으로 지지한다고 했고 그리고 뭐 낙태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공화당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서포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분이 뭐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조금 공화당 텃밭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더레이트한 성향이 있는 유권자들을 좀 공략해서 네. 조금 민주당 후보에게 조금 더 투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네. 않았나라고 해서 오히려 네. 민주당 쪽은 굉장히 이제 뭐 축제 분위기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공화당은 이렇게 공화당 텃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가서 또 펜스 부통령도 여러 번 가서 이제 뭐 지지도 하고 이제 서포트 랠리도 했는데 이런 지역에서까지 패배할 정도면 아주 큰 이제 걱정이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 공화당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번 거기 펜실베니아 선거에서는 아주 전략적으로 공화당보다 우세하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알라베마도 그렇고 펜실베니아 이번에 여기도 그렇고 네. 문제는 각 당마다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 내에서도 극보수하고 늘 싸웁니다. 네. 그래서 프리덤 카커스라 그래가지고 좀 극도의 보수 측하고 그 라이언 폴 라이언 의장 같은 좀 마더렛 측하고 많이 싸워요. 네. 그 민주당 내도 똑같습니다. 버니 샌더스 측처럼 아주 진보적인 팩션이 있고 힐러리 클린턴처럼 약간 좀 중도파라 그럴까요? 거기가 있는데 그 앨라바마도 이번에 저희가 극보수파를 밀었죠. 지난번에 있었던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네. 극보수파를 밀고 거기에 성적 문제까지 나오니까 졌거든요. 네, 네. 여기서는 민주당에서 아주 스마트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 램이란 분은 지금 나이가 33인데 연방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유펜에서 학부하고 법대까지 다 나왔고 그리고 머린 해병대고요. 네. 그다음에 완전히 유니언 서포트를 하는 사람이고 낙태 반대주의고 카톨릭 신자고 그 할아버지도 주 하원이었고 아주 정치적인 패밀리예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후보를 아주 이분이 공화당으로 나와도 거의 손색이 없을 손색이 만한 없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중간 선거에 가까이 가는 시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그 뭐 중간 선거는 대부분 이제 대통령이 있는 당의 반대로 투표가 되는 게 전례거든요. 네, 네. 역사적으로 보면 늘 그렇게 되어 왔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추세에다가 이런 젊은 아주 좋은 거의 마더렛 거의 그 공화당에 가까운 후보를 내밀었고 그다음에 공화당 후보가 좋지 않은 후보입니다. 아하. 이분이 굉장히 그 엔타이 유니언으로 그 주 하원 의원을 올해 서브를 했거든요. 펜실베니아에서. 네. 네. 근데 굉장히 엔타이 유니언이에요. 노조, 반 노조를 강조해 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 가지고 요번에 노조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때는 많이 트럼프 대통령을 밀었는데 요번에는 노조가 완전히 그 공화당 후보한테서 돌아섰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나이도 있고 펀드레이징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는 트럼프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의 그 인플루언스가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너무나 좋은 정말 해병대 출신의 토박이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법대 뭐 다 다녔고 네. 그런 거의 공화당에 가까운 민주당 후보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유니언이 그쪽을 확 서포트를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주 스마트 플레이를 한 겁니다. 네, 그런 네. 후보를 찾아서 내밀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스마트 플레이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걱정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공화당 하원 의원 118명이 지금 이번에 재선에 나가는데 그 에어리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20% 미만으로 이긴대요. 어허.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20% 넘게 이긴데도 졌는데 네. 지금 118명이
20% 밑에서 밑으로 이긴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빨간 불이 켜졌죠. 어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당 내부에 아주 시리어스하게 인비텀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어떤 경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24 지구에서만 이기면은 하원을 장악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피츠버그 여기 펜실베니아 여기 이긴 거를 보고 더 장악할 찬스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는 관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영석 국장 말씀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RKTV 3700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